여기는 런트럴 파크라는 곳이 있고요. 지금 상당히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바람을 쐬러 많이들 나왔어요. 여기 또 우리 둘째 한현민 연예인 모습 팔풀 빙기면서 그냥 선글라스 끼고 간지작살이죠. 누가 요르구나 물어봅니까? 여기 환자. 아, 저 죄송한데 이거 극락 기획이랑 얘기 된 겁니까? 얘기 안 된 건데. 그럼 찍으셔도 돼요. 아, 네. 얘기하면 못 찍어요. 오호. 오늘 기분 어때요? 아, 오늘 기분 좋습니다. 팔도 아프고요. 예. 네. 공연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졸탄쇼 공연이 있는 날이고요. 이번 곱창쇼 공연은 공연이 끝나고 곱창을 먹으러 갑니다. 곱창. 정말 맛있다는 곱창인데요. 잔뜩 배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현민이 곱창을 잘 못 먹는다는 사실이에요. 냄새가 나지 않는다면 먹을 수 있겠네. 과연 먹을 수 있을지 잠시 후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아까 저 노예리 작가 결혼식장에서 노예리 작가 어머님한테 화나 미소를 지었는데 노예리 작가 어머님께서 왜 웃냐고 정색하면서 정색해서 왜 웃어요? 그래서 좋아서요 라고 얘기를 한 그런 MB가 있습니다. 아, 그래. 네. 왜 웃으세요? 그게 진짜 장난이 아닌 것 같이 해서 너무 맞아, 웃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현민 순간 예? 웃겨서요. 좋아서요. 아, 웃긴 것 같아. 상처 보여주세요, 상처. 자, 정준이의 상처 보여주겠습니다. 이야. 야, 우리 회복 속도 빠르다. 네. 오. 정진욱이었습니다. 아까 말을 많이 먹었어. 말을 왜 말을 많이 먹었어? 아니, 우리가 좋아지고 기억하고 살아난대. 자, 정진욱은 저희 졸탄에서 가장 건강을 잘 챙깁니다. 그런데 다쳤어요. 이제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길 바랍니다. 어떻게 얼마나 몇 살까지 살 거예요? 저는 힘 닿는 데까지 살 겁니다. 힘 닿는 데까지요? 힘. 힘 닿는 데까지 산다고요. 자, 여기 우리 스티브 잡술 있습니다. 스티브 잡술 있고 여기 연남동 저 끝에 보시면 지금 연트럴 파크라고 아주 너무 발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여기는 자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가장 핫플레이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빈이를 만났어요. 우리 정빈이, 잘생긴 정빈이. 자, 아니 SBS 모닝 와이드. 아, 안녕하세요. 자, 나가고 싶어서. 아, 정빈이 살이 지금 엄청 뺐어요. 예. 자, 잠깐 찍어줘. 지금 잠깐만 들고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잘 지냈어. 오랜만이다. 야, 반갑습니다. 아, 정빈이 자주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디서 지금 너무 오늘 날씨도 좋고. 저희 왔구만, 갑자기 왔구만 홍보가 됐는데 왔구만에 오셔서 여러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왔구만 이재영이었습니다.